검찰이 국민의당 현역 의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이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박선수,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, 이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됩니다. 조기호 기자입니다.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박선숙,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영장 기각 16일 만입니다. 새로 밝혀진 혐의는 없지만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. 검찰은 국민의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한 데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.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2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박 의원은 옛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 총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번 선거 비용 중에 5천만 원 정도를 선관위에 축소 신고한 혐의도 새로 포착됐습니다.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듯 이번 총선 선거 사범 중에 새 의원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며 지금까지 구속된 선거 사범 100명 중에 오고 간 금품 액수가 억대인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박선숙,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, 박준영 의원의 경우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.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 SBS 조교입니다.